사고 가가지고 언니 이제 리허설 준비해야 될것 같아 해가지고 그냥 입을게 해가지고 입게 너 나가 있어 약간 이런 스타일은 저도 아니었어가지고 내가 입을게 하니까 새우도 그냥 그럼 너도 그냥 입을게 해가지고 그냥 같은 방에서 그냥 이렇게 같이 해서 너 팬티 무슨 색? 아니야 팬티 무슨 색이냐고 안 물어봤고 내가 먼저 이미 그릇탕을 봐버렸어. 보려고 한게 아닌데 내가 뒤돌아서 알아봤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고 있는 거임. 근데 뭔가 나만 하니까 뭔가 좀 내가 양아치가 된 느낌이라서 뭔가 나도 말해줘야 되나 해가지고 막 말해버렸어요. 아, 그냥 말했던 것 같긴 해. 나는 무슨 색이야? 아, 세고는 땡땡색 팬티를 입었구나. 아니 근데 같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거야? 난 무조건 따로 입었으면 좋겠는데. 와, 아니. 어떻게? 아니 팬티 색깔을 왜 공유하는 거지? 빨리. 아니 근데 그게 뭐 태구님의 친해지는 방법인가 보지. 아니 그리고 그거 우리 세팅할 때 뒤돌아서 엉덩이를 맞대야 되거든?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은 엉덩이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딱 등대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 있냐면 이렇게 서 있어야 돼. 이렇게 엉덩이 한쪽만 맞대야 되거든? 이게 너무 웃긴 거야. 왜 한쪽만이냐고요? 원래 이렇게 하는 거래요. 아니 이게 쫄쫄이니까 느낌이 다 느껴진단 말이야. 감촉이? 아니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변태 같은데. 아니 엉덩이 차라리 이렇게 등대는 거면 별로 안 부끄럽거든? 근데 엉덩이 한쪽만 대고 있는 상황이 너무 웃긴 거야. 아 뭔가 그내 모든 신경이 여기 엉덩이로 가가지고 둥둥 파이브 아나 너무 웃겨가지고 소리 안 났냐고요? 이렇게 짝 소리 둥둥 파이브 세우 진짜 가만히 있지 못한데 엉덩이만 쓰면 이러고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빨리 서 느낌 이상해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 이거 두명 연결할 때 이렇게 엉덩이 됐잖아. 그러면 이게 최대 네 명까지인가 다섯 명까지 연결되는 걸로 알거든요, 하나에. 그럼 여러 명이면 어떻게 궁둥이 됨? 이렇게 여러 명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궁둥이 되고 있는 거임? 대각선으로? 아 이렇게 하면 서 있고 뭐 이렇게 어깨 쪼개가지고 서 있는 거야? 궁둥술래? 근데 진짜 세구가 엄청 잘 챙겨줬어요. 저 인천 가서 지갑을 한 번도 안 열었어요. 아니 근데 지갑을 중고딩이 쓰는 투명한 PVC 비닐 지갑을 들고 다니는 거야. 아니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? 아나 이거 못 들고 다니잖아! 아니 근데 사오고 싶어도 뭐가 있는지 알아야 사지. 몰라가지고 강제 검소해진 거예요. 진짜 그냥 되게 평범한 친구 집딱 그런 느낌이었어. 세구랑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. 저도 원래 친구들 집에 오면 그냥 방문 싹다 그냥 열어두고 구경해도 다 상관없다라는 마인드거든요. 세구도 그냥 뭐큰 방문도 싹다 열어두고 큰방 화장실도 써 하면서 집 구경 이렇게 하고. 세구 근데 화장대도 없더라. 거실 같은데 막 화장품 뭐 얻었길래 혹시 이게 화장대야? 아니가 그게 화장대야. 아니 야너돈 벌어서 화장대를 사지 왜 이렇게 하니? 세구 냥이의 르르 부수기. 아니야, 르르 이렇게까지 부러지진 않았어. 근데 세구 진짜 말랐는데 허벅지나 이런 엉덩이 같은 부분이 진짜 단단해요. 난 진짜 슬라임이거든? 육상 스타일이냐고? 에, 그렇게까지 막 근육이 우럭부럭하지가 않아요. 근데 그냥 딱딱해, 뭔가. 르르땅이 없는 거예요? 내가 정상인 거고! 아니, 근데 보통 아무리 말라도 팔 이렇게 니은자로 한 다음에 힘 주면은 그 치킨 보면은 날개뼈에 얇은 뼈 있죠? 우리 인간도 이거 얇은 뼈 같은 거 있잖아. 그거는 올라오거든? 근데 르르땅은 그것도 안 올라와. 순살이에요, 르르땅. 급기야 치킨의 비유. 아니, 없는데 어떡해! 없는데 어떡해! 방송방에 그냥 책상에 뭐 약간 낡은 다이어리 같은 게 있길래 그냥 포장품. 그냥 착 펼쳐봤는데 별 내용도 없었거든? 그래서 갑자기 내 일기장을 왜 보는 거야? 하면서 엥? 이게 일기장이었어? 이러면서 아니 이거 다이어리 맞는데 여기에 제가 막 이런 걸 적어놔요. 미래를 위해 하루하루 정진. 핑계 대지 마. 작심삼일 완료했다. 난 프로니까. 아,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각오 다지는 마음으로 하루의 기분이 어땠나 이런 식으로 적어 놓거든? 근데 이거를 르르땅이 보고 있는 거야! 심지어 가장 부끄럽게 적어 놓은 걸 봤어. 아, 너무 쪽팔려가지고 바로 이거 왜 보는 거야! 좀 부끄럽지
있잖아. 나 혼자 이런 거 적어놨는데. 아, 그래, 세구랑 맞다. 동물 카페 데이트 가가지고 동물 만지기 체험이 있는 거예요. 맨 처음에 뱀을 갖고 오셨어요. 생각보다 귀여웠어. 되게 찌까만 뱀이었단 말이야. 목에 한번 걸어보실래요? 해가지고 좋아요. 저 한번 걸어보고 싶었어요. 목에 한번 탁 걸쳐봤다? 뭔가 기분 좋았어요. 찌까만 뱀이었어가지고 뭔가 혓바닥이 베러러러 약간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약간 귀엽다? 라고 약간 좀 느꼈어. 세구가 언니 안 무서워? 야 너도 해봐 해가지고 세구 목에도 이렇게 걸었다? 근데 나 원래 안 하려 했거든? 르르땅이 한다는 거야. 르르땅 아무렇지도 않아. 그 심지어 뭘 뱀이 막 몸을 이렇게 막 감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. 갑자기 그거 보니까 나도 해볼까?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 거지. 저도 한번 해볼래요 한 다음에 이제 했는데 아니 그렇게 큰 뱀도 아닌데 얘가 막 몸을 이렇게 막 머리가 막 내 목 안쪽 이렇게 막 그래서 빨리 빼주세요 빨리 빼주세요. 완전 호들갑 떨었음. 전날 리허설 때 재밌는 장면이 나와서 테스트한 세구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뭐냐면 내가 르르땅 아바타로 테이셔를 테스트하고 있었거든요. 내가 르르땅으로 좀 팬서비스처럼 표정을 지어주겠다라고 한 상황이야. 나른님을 위한 르르땅으로 표정. 잠깐만요. 왜 약간 이때 바꾸냐고! 여기서는 딱 이렇게 이뻤거든? 하면서 바로 표정 푸는 것도 대웃김. 세구랑 잤을 때 세구 약간 헛소리 잠꼬대? 약간 이런 거 하긴 했어요. 자면서 뭐라 중얼중얼 거렸었어. 꿈에서도 뭐 같이 뭐 놀았다? 약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? 갑니다!